이제 확실히 날씨가 이제 봄에 가까워지나 봅니다. 아침에 이제 어둠이 걷히고 평상시보다는 지난달보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삶도 이렇게 좀 밝아지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제 점점 안 좋을 것 같다, 우려스러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상황이 안 좋고 자신의 처지가 안 좋으면 더 힘들어하고 덜 절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되려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사람들을 만나려 하는 게더 많아진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려도 사람들을 더 만나려 하고 더 얘기를 나누고 할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가 절망적이고 암울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과거의 향수와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그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이래저래 이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하고 궁금해하며 연락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요.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나름 누구나 다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대로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대로 말입니다.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예, 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구나. 그리고 그 모습만 보면 다들 부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속을 모르는 거니까 그냥 그 모습만 보고 다들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제 이제 법원에 갔다 왔거든요. 사기죄를 고소했던 그놈 항소심 선고가 있어서 갔었어요. 선고를 보러 갔는데 보이스피싱 그 자금 총책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선고받는 것도 보고 성추행범 그리고 사기꾼들 참 별의별 놈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판사나 검사라고 하는 직업도 그다지 좋은 직업은 아니겠구나. 뭐 범죄자들만 매일같이 보는데 되게 지저분하고 추악한 그런 모습만 보는데 참좀 별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볼 때는 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평범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추악하고 더러운 이들이 적지 않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그 모습만 보고 알수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더 많이 들었고요. 뭐 법원 같은 데는 웬만하면 뭐안 가는 게 좋죠. 뭐 범죄자로 아니면 피해자로 가는 경우 말고는 없으니까요.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가족으로 인 건데 그다지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어떤 삶을 살지 좀더 낮은 자세로 조심조심 해야 되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이제 법의 테두리 밖을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더라고요. 나이든 아주 나이든 이제 늙은 이제 노부가 자신의 아들이 성추행범 짓거리를 해서 이제 선처를 바란다라고 이제 나이든 이제 아버지가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하는데 참별 모습이 다 있더라고요. 뭐 뒤에서 방청석에서 그 판결을 듣다가 일어서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있고 참 별놈들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몇명 있고 해도 이참참 막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울분을 못 참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래저래 살면서 참 별의별 일들을 다 겪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거뭐 제일 이제 뭐니 해도 사람 조심이 1번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참 무자비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네 삶이, 우리네 인생이, 우리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려나 많이 안 좋다는데 많이 어려워진다는데 뭐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을 뭐 6월이다 뭐
꼴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건 매우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인 거고, 또 일본은 대략 금리를 2024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이나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하니 참 우리는 어떻게 되려나 라는 그런 염려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좀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예상하는 것보다 좋아지기는 커녕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되는 건데 참 만만하지 않겠다, 참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살 수 있으려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가 좀 더 현명한 모습일까, 뭐 그런 저런 질문들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뭐 암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궁리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야죠. 잘 움직여야 되고 잘 대비하고 대응해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안 만날래 하나 봅니다. 왜? 새로운 사람 중에 사기꾼들이 끼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항상 보고 지내던 사람들이라 해도 그가 사기꾼으로 돌변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장담하겠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함부로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10년 동안, 15년 동안 저에게 신념과 신의를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저를 상대로 그에게 사기를 쳐서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놈도 있으니까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좀 더 살아야 될까?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숙이고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라는 염려를 더 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라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나를 이제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이 차근차근 좀 잘 좀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잘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말처럼 쉽진 않더라는 거. 그리고 언제나 항상 하는 말, 가늘고 길게 안전하게 조심 또 조심하는 것, 그게 최고다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사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세상 그 모습, 사람 그 모습만 보고 알 수 없다라는 거. 겉으로는 다들 잘 살고 다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속내가, 속사정이 매우 암울할 수 있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